기초문제 샘플 2-1번 열었어요. 지금 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이렇게 적혀 있어요. 사각 선택 툴을 이용하여 주어진 이미지에 반드시 뭐냐면 테두리 효과를 만들어 보세요. 그랬는데 사각 선택 툴 기능을 이용을 해서 해보래요. 자, 그럼 어떻게 하냐면요. 왼쪽에 두 번째 줄에 보면요. 사각형 선택하는 거. 렉탱글러 막기 툴이 있어요. 자, 그거로요. 어떻게 하시냐면 지금 보여지는 전체 영역보다 약간 작게 선택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약간 살짝 작게 요만큼 선택을 하는 거죠. 살짝 작게. 응? 이유가 있어요. 살짝 작게 선택을 했어요. 자, 디폴트 컬러 색깔 눌러볼까요? 조그맣게 돋보기 바로 밑에 있는 조그맣게 생긴 검은색, 흰색 사각형? 이거를 눌렀잖아요. 그럼 하얀색으로 만들기 위해서 배경색으로 채우기라는 단축키가 있어요. 바로 요거예요. 배경색 채우기. 컨트롤, 딜리트 하게 되면 이렇게 되죠. 거꾸로 돼야 돼요, 지금. 안에 거는 그림이 보여지고, 지금 칠이 되어 있는 바깥 부분이 있죠. 저기 끝에 외곽 부분은 하얀색이 돼야 되는데, 거꾸로 됐어요. 그죠? 취소하기 위해서 한 단계만 취소하려면요. 컨트롤 누르고 Z 누르면 돼요. 컨트롤 Z 누르면 돼요. 자, 선택 영역을 반전할 수 있어요. 그러면 테두리가 되게 할수 있어요. 선택을 반전하다. Inverse. Select라는 메뉴에 있어요. Select라는 메뉴에 Inverse. 됐죠? 자, 배경색 채우기. 된 거예요. 문제 푼 거예요. 문제 푼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어요. 이런 식으로. 자, 취소해 보세요. 자, 그러면은 얘네가 하라는 대로 했으니까 우리는 또 우리 방식대로 다른 방법도 참 활용을 해 볼게요. 우리는요, 원본을 보호하기 위해서 뉴 레이어를 해 주고 싶어요. 자, 뉴 레이어 눌러서 레이어 1이 생겼어요. 자, 레이어 1이 생겼고요. 그 다음엔 어떻게 하냐면요. 이렇게 할게요. 전체 선택하기라는 단축키가 있어요. 바로 요거예요. Select의 All인데요. 옆에 쓰여져 있는 단축키. 예, 어렵지 않거든요. 이분 차상봉 씨 오늘 안 오시나 보다. 결석이다. 셀렉트 올이라고요. 반드시 기억을 해 주셔야 되겠어요. 반드시 기억을 해 주셔야 되겠어요. 자, 단축키로 하겠습니다. 컨트롤 A 했어요. 자, 컨트롤 A 해놓고 이게 스트로크가 되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메뉴 중에서요. 메뉴 중에서 에디트예요. 에디트에서요. 선 그거를 테두리 이렇게 부르죠. 선 이거를 영어로 테두리 아니, 다른 말로 테두리 이제 다른 말로 테두리인데 그게 영어로 그죠. 스트로크예요. 스트로크. 자, 그러면요. 우리가 화끈하게 하기 위해서 한 20을 집어넣고요. 이게 두께감, 엄청나게 두께감이 있고요. 컬러가 검정인데 흰색으로 바꾸시고요. 그리고 나서 생각을 해야 돼요. 바로 문제의 로케이션. 바로 로케이션에 신경을 써야 돼요. 로케이션. 로케이션이요.
센터로 돼 있으면요, 우리가 20 설정한 거에서 10만큼만 들어가요. 색이 들어가요. 왜냐면 아웃사이드에도 10이 들어가고 인사이드도 10이 들어가죠. 센터니까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인사이드를 누르면 온전히 20이 되는 거죠. 그죠? 자, 블렌딩은 만지면 이상해져요. 블렌딩은요, 노말 100% 이렇게 돼 있어야 되고요. 특이하게 체크하면 안 돼요. 프리저브 트랜스퍼런스 체크하면 안 돼요. 내비두고요. 오케이. 된 거예요. 그러면요, 원본이 보호가 돼요. 왜냐면 레이어 1이니까. 어? 뉴 레이어하고 다시 하세요. 저기 취소하고. 예. 예, 거기서 예, 거기서 에디트 스트로크 하면 곧바로 오케이 그냥 해도 돼요. 설정이 다 살아 있거든요. 오케이 하면 바로 돼요. 어? 왜 그래요? 아. 된 거예요. 된 거예요. 여기서 또 완전 재미난 기능을 하도록 할게요. 자, 레이어 패널에요. 구석구석 요런 게 있고 요런 게 있고 요런 게 있고 바로 요런 게 있더라. 밑에 이것도 우리가 만져봤었고요. 몇 개는 만져 요거 만져봤고 요거 만져봤다. 요거 만져봤고 만져본 거 하나하나 눈으로 한번 보세요. 지금 안 만져본 게 요거 안 만져봤고요. 그죠? 필 안 만져봤죠? 락 안 만져봤죠? 락 중에 하나도 안 만져봤죠? 요거를 알아봅시다. 락 부분. 자, 락에서요, 왼쪽은요, 모두 잠금이라고 마우스 클릭하지 말고요, 대고만 있으면 영어로 떠요. 락, 올, 뜨죠? 예. 그 다음에는 마우스 되면 뭐래요? 락, 포지션, 이렇게 되죠? 락 포지션은 뭐냐면요, 이동할 수 없다예요. 다른 건 다 돼. 이동만 안 돼. 자, 그 다음 거는, 그 다음 건 뭐냐면요, 지금 하얀색 칠한 거를 절대로 다른 색으로 못 바꾸도록 보호하는 거예요. 네. 지금 노란색 칠한 거를 절대로 빨갛거나 노랗게 못 바꾸게 잠그는 거예요. 다른 거 말고 색 칠한 것만 잠그는 거예요. 색 칠한 것만 잠그어요. 바로 문제의 바로 요것. 지금 하려는 것이 요거예요. 락 트렌 영어가 좀 길어요. 락 락 Transparent Pixels 돼 있어요. 투명 픽셀, 잠근다 이런 뜻이에요. 자, 백그라운드 눈을 잠깐 꺼보면요, 하얀 부분 이외에는 투명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일단은 문제는 셀렉트를 꺼보기 위해서요, 컨트롤 누르고 D 누를게요. Deselect D. 셀렉트 깜빡깜빡 된 거 일단 껐어요. 이거는 꺼줘야 돼요. 이건 켜놓고 뭐 하려고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지금 락 트랜스퍼런트 픽셀을 체크를 하면 어떨 때 도움이 되냐면요. 일단은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네 개 중에 뭘 누르더라도 자물쇠가 떠요. 일단은 기능 썼다 이거야. 기능 썼다 하고 떠요. 일단은. 근데 무슨 기능 썼는지는 여기 아이콘을 쳐다봐야 되겠지. 눌러있다 이거로 아는 거지. 요거 눌러있다 저거 눌러있다 요거로 아는 거죠. 눈으로 봐야만 알 수 있어요. 뭐 무엇이 락인지는 봐야 알 수 있는데 어쨌든 지금 이제 투명을 잠궈놨는데요. 이러면은 어떨 때 도움이 되냐면요, 여러분이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만큼 절반 있죠. 절반을 선택 영역으로 만들어 보세요. 사각형 선택으로요, 절반을 선택을 하세요. 그거 절반을 선택을 했죠. 절반을 선택을 했으면요, 전경색을요, 밖에 비 안 와요? 예, 새벽쯤 한 두세 시 되면 비 올 수 있어요. 예, 예보가 그렇게 새벽에 비 온다고. 그러니까 늦게까지 술 먹으면 비 맞을 수 있어요. 아, 네. 약속 있죠? 없어요? 불금인데? 자, 색깔 중에 아무 색깔 일단 선택을 하세요. 아무 색깔. 예, 느낌 좋은 거. 느낌 오는 거 선택하세요. 자, 아까 조금 전에 이거 했었어요. 전경색 채우기. 전경, 그 계속 흰색이면 안 되는데 전경색이?
배경색을요, 색깔 바꾸셔야 돼. 바꿨어요? 전경색 계속 흰색인 것 같은데? 바꾼 거예요? 안 바뀐 것 같은데? 바뀐 거예요? 맞아요? 네, 바꾸셨습니까? 네네네. 자, 전경색 채우기. 안 되는 사람은 투명 영역을 안 잠근 거예요. 취소하고 다시 해보세요. 컨트롤 Z 하고 다시 해보세요. 어떡하니? 아니지, 저기. 다시 저기 두 단계 올라, 거기서부터. 선택하고. 선택했어요? 네. 락, 트랜스페런트 잠그고. 알트. 이거예요. 안 잠겨 있으면 여기 다 색이 들어가요. 이 전체가 색이 들어가요. 그래서 굉장히 유용한 기능이에요. 엄청나게 유용한 기능입니다. 여기까지 녹화 끄겠습니다.